국민TV 시사토크 만마이스 여러분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영진이고요. 저는 최욱이고요.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빵빵한 게스트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예. 네. 아, 요즘 굉장히 핫하신 분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우리 저 김엄마가 아, 가장 궁금해하는 분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마치고 요즘 뭐 하시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통령... 아... 아유, 정말. 아유, 좀 웃겨봐라. 아, 진짜. 짜온 건데. 당신을 위한 신차 견적, 지금 신차 노트에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차를 뽑으실 때 신차를 요즘 뭐 리스나 렌트 많이 하시는데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시지 마시고 바로 이 신차 노트 여기에 이제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아주 뿌옇던 안개가 환하게 제거가 되실 겁니다. 아, 새로 뭐 차를 뽑을 때 복잡합니다. 뭐 이런저런 또 세금도 내야 하고요. 네. 이런 걱정 네, 신차 노트가 다 덜어드립니다. 1522-0997 1522-0997로 연락하시면 되는데 저도 하려고 합니다. 아, 뭐 사시게요? 예? 뭐 준비해놓은 차가 있어요? 뭐 또 유모차 이러지 말고. 아니 말고 내가 저기 카니발이 좀. 아, 카니발. 네. 아, 좋죠. 카니발을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요. 아, 네. 어떤 차종이든 뭐 국산차부터 수입차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신차 노트와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복잡한 자동차 렌트에서 전국 메이저 리스 업체하고 업무 제휴가 되기 때문에 카니발 뭐 당연히 포함됩니다. 없는 차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 우선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모실 분 정말 요즘 핫한 분입니다. 네. 대통령도 이분께 먹을 때는 반드시 허락을 받고 아이고 먹어야 되는 거죠? 네, 얼마 전에 크게 또 혼을 내셨어요 이분이 대통령을. 네. 그 먹지 마세요 그거. 우리 이리님한테. 야. 아, 나 완전 뚜껑 열 뻔했잖아요. 네. 오늘도 과연 그런 기계가 나올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황교 아니 아니. 황교익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이고. 와, 국내 최초의 맛칼럼니스트. 네. 네. 우리 좀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 찬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직업답게 맛깔스럽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음식에 관련되는 글을 쓰는 사람이고요. 원래 글쟁인데 요즘 텔레비전에 자주 나와서 사람들이 저를 연예인 직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연예인 노릇을 하고 삽니다. 네. 길거리 다니면서 사진 찍자 그러면 열심히 사진 찍어드리고요. 사인해 달라 그러면 열심히 사인하고.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연예인처럼 아이고 삽니다. 아, 연예인병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네네. 이때 조심해야 되는. 아, 이때 이제 무너집니다. 네. 보통. 그렇죠. 네. 겸손해야 됩니다. 예. 그 병이 약간 좀 지나쳤는지. 네. 와, 뭐 청와대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봐요. 우리 이니님한테 그거 먹지 마세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영상 보고. 아, 그 정도 톤은 아니었죠. 먼저 드시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와, 난 그 주변 반응이 굉장히 궁금해요. 네. 그 뭐 보좌하셨던 분들이라든지 경호하시는 분들 총 들 수도 있고. 네. 그 빵 하고 이렇게 터졌는데 제가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문 대통령님하고는 전에 후보 시절에 같이 뭐 장 보는 영상도 찍고 뭐 이랬거든요. 아, 예, 예. 근데 그때 제가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핀잔 주었거든요. 아, 그래요? 한 알에 5,000원. 너무 비싸요. 아까 지금 돈 많이 썼어요. 크다고 맛있는 데 대표님 저 비용 오버되지 않으셨나요? 너무 예, 오버돼요. 뭐 그런 걸 살려고 그러느냐, 이게 더 낫다, 뭐 듣다 음식 잘 모르시네 뭐 이랬는데 이번에 그 음식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면 그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설명 듣고 난 다음에 먹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잖아요. 네. 그래서 다 가만히 있는데 문 대통령님 혼자 이렇게 젓가락을 들고 시도를 하더라고요. 네,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드시지 마십시오. 아, 대통령님 먼저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다 막 웃어요. 네. 그러니까 웃으시니까 문 대통령님은 아주 호탕한 대인배가 되신 거고요. 네. 저는 아주 까칠한 인간으로 이렇게 되게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문 대통령님이 이걸 유도한 것이 아닌가. 아, 일부러 드시고 싶지 않는데. 이러면 저 전에 황교익기를 경험해 본 것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뭐라고 한마디 할 것이다. 그래서 성질 더러운 마칼럼니스트가 되고 당신은 아주 넉넉한 대인배. 문재인 대통령이 계략에 말려들었다. 네, 제가 지금 생각해보는 게 그래요. 지금 짤 도는 게 보면 다 문 대통령님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용당한 겁니다. 이 전 정부 같으면 이게 3대가 멸할 행동이었거든요. 네. 세월이 좋아.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예. 네. 하여튼 뭐 우리 황교익 선생님 요즘 말씀마다 사실은 논란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옛날부터 많았죠. 굉장히 많았죠. 예. 뭐 천일염. 천일염. 이게 바로 천일염입니다. 제가 또 천일염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은 설탕인데? 뭐 설탕을 그 거의 모든 음식에다 다 넣는 그 백 선생님에 대한 네. 방송, 그 백종원 선생에 대한 디스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격.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 방송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한 거거든요. 음식을 아무렇게나 막 넣고 괜찮아요 하는 이런 것을 편집 없이 방송에 내보낼 수는 없는 일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 방송에서도 사실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지적한 뭐 이런 것들. 그러고 난 다음에 안티가 어마어마하게 생겼죠. 백종원 선생의 팬들이 굉장하잖아요.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저한테 안티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안티가 만들어진 것. 천일염은 온 국민들이 다 좋은 소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고춧가루 확확 뿌리는 발언들을 하니까 그것도 안티들 많이 생겼고. 그래서 뭐 저는 항상 뭐 그런 와중에서 그냥 사는 거니까 제가 발언하는 것으로 문제되고 있는 거 이런 것을 별로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진정한 프로 불편러 같은. 너무 불편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있는 대로 제가 말을 하고 글을 써야 되는 거지. 그게 좀 눈치 보인다고 해서 대중들이 이걸 싫어할 것이다라고 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글을 쓰지 않으면 이 일을 그만둬야죠. 진짜 연예인 돼야 되는 거죠. 저는 뭐 제 직업에 그냥 충실히 그냥 하고 있다.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지금 당장 저를 비롯해서 이 혼밥 쪽들의 연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천일염이라든지 아니면 뭐 백종원 선생 요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먹을 거에 대한 어떤 뭐 확실한 철학 그렇죠. 이건 뭐 인정을 좀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혼밥은 나 이거 못 견뎌. 이렇게 못 견디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네. 분석으로 이야기를 네. 했을 뿐인데 그것을 개인적인 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죠. 사회적 자폐. 나 이거 못 견뎌요. 네. 그 말에 네. 쓰이는 맥락을 읽어내야 되는데 그 단어 하나를 딱 떼와서 네. 그것을 뒤에다가 아자까지 붙였어요. 자폐아. 저는 어떤 의학적 병증으로서의 자폐를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고립되는 그 현상을 그냥 자폐라는 단어로 쓰고 그 사회적 현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으로 사회적 자폐라는 말을 썼거든요. 네. 그 방송이 지난 4월 21일 날 방송된 내용이에요. 네.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듣잖아요. 네. 그리고 다운로드 수 어마어마하잖아요. 마마에서 이거는 뭐 그 근처도 야, 말 진짜 와, 나 못 견뎌 진짜. 근데 그 방송이 나가고 3개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이 다 듣고도 그게 대한 맥락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네. 제가 그때 말한 핵심 내용은 그거였어요.
혼밥을 두고 세련되고 뭐 우아한 삶의 태도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일은 그만두자는 거였어요. 그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맥락들은 다 걷어치우고 자폐에 거기다가 병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자폐아라는 말로 말을 바꿔서 디스패치 우리가 다 보지도 거의 안 보는 사실 우리가 삼류 언론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는 그 디스패치에 그걸 옳은 것을 가지고 저를 이제 공격해 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공격해 대는 그것의 지점도 적어도 그 방송을 한 번이라도 다 전체를 듣고 맥락을 이해한 사람들의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맥락 없이 문구 하나 사회적 자폐라는 그 단어 하나 가져와서 내가 자폐란 말이야 하고 근데 그 사회적 자폐라는 말을 썼을 때도 제가 혼밥 먹는 그 현상 그대로를 두고 자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계속하다 보면 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거북하니까 더 이상 사람 만나는 게 싫다라고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다.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일로 또 진행될 수 있는 것을 두고 사회적 자폐라는 말을 쓴 거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저도 혼밥 먹어요. 저도 어디 가다가 저 혼자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해도 밥때가 됐는데 혼밥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두고 내가 사회적 자폐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런 정도의 분별력이 없는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답 잘해, 우가. 아니, 우리 저 혼밥 협회장이 일라임 씨입니다.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우리 진짜. 아니 근데 저는 우리 황규익 선생님 말씀에 깊이 공감이 되는 게 제가 2007년부터 이제 보따리 장소. 시사 보따리 장수를 했습니다. 어떨 때는 뭐 아침 5시부터 밤 9시까지 한 7, 8개의 고정 스케줄을 소화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어떡합니까? 이 방송 저 방송 다녀야 하는데요. 혼밥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게 3년, 4년 지나니까 누가 밥 먹는 게 싫어요. 귀찮아지죠. 귀찮은 일이고 뺏길까 봐. 나눠 먹어야 되니까. 아니 근데 그 말씀을 그래서 저는 깊이 공감이 되는 게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 식구들하고 식사하는 것도 좀 낯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뇌는 굉장히 관성이 강하거든요. 한번 편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뇌에서 세팅이 되면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밥 먹는 일은 사실 편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업상 누굴 만나고 처음 만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 굉장히 거북하거든요. 네.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제일 힘든 일이 사실 카메라 앞에서 밥 먹는 것 이런 촬영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많은 사람 연기. 그런데 그런 것을 회피하는 방법이 가장 편하게 먹는 게 혼자서 먹는 거죠. 그냥 계장 내 마음대로 가장 편안한 자세로 그냥 텔레비전 틀어놔놓고 뭐 이렇게 해서 먹는 게 가장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편하다는 것을 자꾸 관성화 뇌에다가 박아 넣어버리면 이제 진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모든 사람들 만나는 것 일 자체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혼밥이 처음에 2014년에 처음 그 말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 이제는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 그 말이 등장했었을 때 모든 의학자들 심리학자들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이 다 그게 대한 위험성들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걱정스럽게 그 사실들을 쳐다봤는지. 그런데 어느 터맨가 최근에 한 1년 정도 그 사이에 혼밥 먹는 것을 자발적 고립이라는 말을 붙이고 개인적인 취향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요. 왜? 혼밥 먹는 사람들에 의한 시장이 형성되니까. 그걸 상품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자본이죠. 이 자본들이
1인의 1인 가구들이 하는 여러 가지의 소비 행태에 대해서 우아하게 뭐 욜로니 뭐 싱글족의 우아한 삶이니 뭐 이런 거 거기서 혼밥도 손술 남녀 드라마 만들고 이러면서 포장해 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아. 고립 사회에서는 자본이 가족을 대체하는 것으로 많은 그 걱정들을 하거든요. 그 걱정들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혼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우아한 삶이 절대 안 해요.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혼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내몰린 거거든요. 지금 1인 가구가 1990년대만 하더라도 1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한 30% 돼요. 그 사이에 한 20%가 늘어났는데 그런 늘어난 20%포인트에 그 사람들의 다수가 20대의 젊은 노동자들과 예비 노동자들이에요. 저임금의 비정규직의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먹는 게 거의 다 혼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되지 왜 개인적인 취향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당연히 언론에서 그렇게 포장하는 것을 왜 당연하게 쳐다보느냐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먹는 혼밥들 각각 제각각으로 먹는 혼밥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취향들 그런 분들 있어요. 뭐 예술적 기질이 강한 분들 이런 분들은 혼자 원래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혼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내몰린 1인 가구들의 밥 그 혼밥을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사회적인 자폐라는 그 말로 제가 바꿨다 해서 자발적 고립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고 자본들이 다 그 말을 써요. 근데 그 말을 쓰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자폐라고 이럴만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쓴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난리 법석을 피면서 왜 황교익이 못 잡아주겠어 난리를 혼밥 먹게 만드는 그 사회에 대한 그 반성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 1인 가구에 대한 그 지원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각국에서 고립사회에 대한 1인 가구에 대한 대책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혼밥 문제를 개인적인 취향으로 내버려버리면 혼밥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 정책들이 만들어지지를 못해요. 그게 핵심이네요. 근데 제가 갑자기 드는 궁금증은 형 그 지금 화 많이 났으니까 좀 괜찮아. 나가면서 괜찮아. 해라. 얼마든지 나도 할 거 많은데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회적 예를 들면 단어에 이제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회적 단절 혹은 뭐 사회적 고립 그다음에 뭐 사회적 자폐 했을 때 이제 저는 가장 강한 단어가 아마도 자폐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 얹어서 하나만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선생님 고립이라는 단어도 그 정신의학적 용어로 들여다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타인에 대한 반감, 네. 뭐 접촉, 그 불안 뭐 이런 단어로 등장을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고립이라는 단어도 원래 그렇게 썩 그 좋은 받아들이게 아니나. 좋은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자발적 고립이라는 단어를 흔히 쓰느냐 하면 네. 그게 뭐 고독 뭐 이런 것처럼 사회적으로는 뭔가 우아하게 보일 것처럼 앞에 자발적이라는 말도 붙어 있으니까 그런 용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 혼밥 먹는 상황을 위장하고 포장하는 단어를 굳이 제가 쓸 필요는 없죠. 오히려 그 상황을 그대로 잘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자폐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오히려 그 불편의 넘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단어라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혼밥 문제는 지금 너무 열이 많이 나셔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 분위기를 좀 전환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회식 한번 합시다. 같이 다 같이. 혼밥 가지고 한 두 시간 있잖아요. 저는 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상처가 크신가 봐요. 아니 저에 대한 상처가 아니라 네. 왜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일을 잘 하지 않으려들까? 하는 그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 이렇게 움츠려들고 포장하고 예. 위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하지 않은가 하는 이런 것 때문이죠. 예. 이 정도의 말을 가지고 이 정도의 글쟁이가 말을 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사회적 매장을 시키려고 하는 그 정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 이게 이제 사실은 하는 그런 것들 걱정이죠. 진짜 저 걱정이 아닙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3개월 전의 발언인데 지금 이게 뒤늦게 논란이 된 거는 3개월 전에 황교익 선생님은 그냥 맛칼럼니스트였고 3개월 이후에는 대통령을 친구로 둔 그런 또 연예인급에 해당하는 유명인 그 문화 권력이 되신 거예요.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맞아요. 하더라도 아 이거는 말이야 그 갑질로 드시는 정영, 사람들이 있어요. 정영진 씨가 만약에 혼밥 쪽대로 쓰레기 해도 아무 문제 안 되거든요. 네. 한번 해볼까? 네 기분 좋아하세요. 해보세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만만해 보일 수도 있겠다. 만만해 보인다고요? 그 음식 이야기를 하는 사람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 KBS에 제가 아 그렇지 블랙리스트 그 아침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네. 그 후보 시절에 네네네. 그것도 이제 뭐 그 민주당 내 후보가 아니라 아직 이제 출마 선언할 그 정도의 단계에서 제가 지지 네. 더불어 포럼의 공동 대표로 이름을 올렸거든요. 네네. 그거로 해서 제가 KBS에서 원래 나가려고 했던 방송에서 못 나갔어요. 그랬었죠. 당시 못 나와. 예. 네. 한번 시끄러웠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내가 왜 못 나고 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범 케이스거든요. 이런 게 네. 대놓고. 당신은 문재인을 지지했기 때문에 못 나와 하고 이렇게 통보를 한 것은 그 외 여러 사람들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보내는 일종의 압박 같은 거거든요. 네. 제가 시범 케이스로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나는 그런 거 진짜 싫거든요. 내가 왜 앞에서 시범 케이스로 걸리는가. 네. 왜 나야 하필이면?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만만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 아. 만만하잖아요. 낙곰수가 왜 이렇게 욕을 먹었어? 만만하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 씹어도 뭐 고소를 한다든지 뭐 권력적으로 뭐 뒤통수 친다든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지 뭐. 당신이 나한테 그런 것도 그런 이유 아니야? 뭐 음식을 정도 쓰는 사람 뭐 마칼럼니스트 사회적인 일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나 뭐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누구든지 다 웬만한 수준으로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제 말 거의 신뢰 안 하잖아요. 그건 황교익이 입맛이고 다 제각각으로 음식에 대해서는 한 가닥 하고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게 허들이 아주 낮은 분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에 관련되는 글쓰기 하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만만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KBS도 황교익이 정도 잘라 그러면 시범 케이스로 여러 가지 파장들이 일어날 건데 황교익이 정도 잘라도 뭐라고 그렇게 사회적인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야. 뭐 정치인 누구 자르고 정당인 누구 자르고 뭐 사회적인 명망이 아주 높은 어떤 분을 자르는 것보다 제가 가장 만만한 상대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제가 주변의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아 정말 맞구나. 아 근데 저를 잘못 본 거죠. 제가 얼마나 이런 일이 뒤끝이 긴지 까칠해. 저는 끝까지 가요. KBS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받아내겠다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KBS MBC 정상화를 하는 그 금요일마다 하는 그 파티가 있어요. 불금 파티. 거기 선봉에 계시더라고요. 네. 그게 지금 2주인데 네. 2주 꼬박꼬박 나갔어요. 네. 이번 금요일은 일 때문에 못 나가는데 하여간 기회 있을 때마다 반드시 나가서 근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자꾸
캠핑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곳 뭐가 있을까요? 텐트? 의자? 여자친구?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아, 아이스박스!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지근해진 음식들을 숙성한 적 많으시죠? 그래서 세이블 대원 산업이 준비했습니다. 이중 뚜껑의 단열 구조로 우수한 단열 효과, 아이스박스에 테이블 기능을 더한 편리함, 바퀴와 손잡이로 간편하게 이동 가능. 캠핑의 든든한 동반자, 세이블 대원 산업 아이스박스. 검색창에 세이블 대원 산업을 검색하세요. 아, 진짜 시원해요. 진짜 시원. 초기 비용, 세금 혜택, 감가 상각, 보험료 할증. 차 타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제 자동차 선택만 하십시오. 초기 비용에 고민 없이 편리하게 신차 노트가 도와드립니다. 전국 메이저 렌트 리스 업체 15군데와의 업무 제휴로 원하는 차종과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를 제시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비용 걱정, 차량 관리 걱정 전부 신차 노트가 책임집니다. 승용차, SUV, 수입차, 법인 차량 원하는 차를 선택하고 월 렌탈료만 납부하세요. 검색창에 신차 노트를 검색하세요. 당신이 건강해지는 만큼 세상도 건강해지는 정말 착한 사회적 기업이 있죠.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비타민 엔젤스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네, 기부를 한다고 값싼 원료를 사용하는 거 결코 아니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1등 유산균 크리스찬 한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모르는 거는 잘 설명을 못해. 네. 아휴, 아니 뭐 불매 운동 아니야? 아니, 아 광고 좀 해달라고 돈 노는데 뭐 불매 운동 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자, 정말 최고의 비타민, 현재까지 8만 7천여 개, 15억 2천만 원 상당의 비타민을 기부한 네. 비타민 엔젤스. 아, 그래서 비타민 엔젤스군요. 그렇습니다. 비타민 네. 엔젤스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황규혁 선생님께 꼭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방금 일 때문에 이제 황 선생님도 스스로 식사를 혼자 하실 때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식당 가십니까? 대충 먹습니다. 예? 그 혼자서 밥대가 됐는데 그 주변을 살펴봐서 맛있는 집을 찾아가고 하는 것들 사실 힘들거든요. 예, 그렇죠. 어떻게 알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모바일 들고 이렇게. 야, 진짜 실망스럽다. 아, 근처에 맛집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뭘 실망스러워? 배신감 느껴져요. 우리나라에 외식 업소가 50만 개나 돼요. 아. 그 중에 맛있는 집 몇 개를 찾는다는 게 그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저도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야, 근데 이 선생님 딱 오시면 아마 그 서빙하시는 분들이 손을 벌벌 떠실 것 같아. 평소보다 더 이렇게 잘하겠지. 그러니까. 네. 서로 불편해요. 주인도 긴장하고요. 저도 긴장하고. 뭐 우리 제가 그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조금 먹습니다. 그런데 저 왔다고 막 이렇게 서비스로 막 주잖아요. 제가 시킨 것보다는 서비스 주는 것 이거는 다 먹고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강박들. 그렇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서비스로 막 이만한 거 막 접시 한 접시 막 올려주고 네. 막 이러잖아요. 그럼 막 어마어마하게 저한테 부담되는 거죠. 선생님 그때는 저한테 연락 밥 상무를 제가 대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밥 상무. 아, 우리는요 그 맛 칼럼니스트 하면 한 숟갈 딱 떠 먹으면 뭐 국물 하나 딱 떠 먹으면 아 여기에 소금 몇 스푼 들어갔고 뭐 무슨 MSG 넣고 막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안 됩니까? 그 미각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허술해요. 굉장히 허술한 미각이에요. 내가 내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맛은 제각각으로 느껴져요.
똑같은 음식일 수밖에 없는데도 어떨 때는 짜게 느껴지고 어떤 거는 달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정말 맛없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어떨 때는 달콤한 냄새를 풍기고 이래요. 예, 인간의 미각과 후각은 그렇게 정교하고 이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입으로 후각 코로 이렇게 느껴지는 맛으로 음식을 품평하려고 그러면 다 미끄러져요. 뭐로? 머리로. 아니 근데 이렇게 막 어디서 이렇게 드시면서 아 이건 네. MSG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 뭐 이런 얘기 막 하시잖아요. 어느 된장인데 막 이런 얘기 막 하시잖아요. 대충 이렇게 때리는 거죠. 때려. 야 너무 실망스럽다 오늘 진짜. MSG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감칠맛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수만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야 MSG 많이 넣은 것 같아 그러는데 아니야 저게 조개국물을 잔뜩 넣었어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됩니까? 구분은 안 돼요. 구분할 수 있는 미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미각이 민감하니까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리고 주방장이 아주 뛰어난 음식을 잘하는 요리사는 훌륭한 미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감각하고 관련 없는 일이에요. 음식에 대한 품평은.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거는 재료 조리법에 대한 공부가 따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 계절에 맞는 좋은 식재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공부에서부터 그 재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게 맞는 적절한 조리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공부가 필요한 거죠. 감각의 공부가 아니라 논리입니다. 그것으로 품평을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보시면 돼요. 우리 선생님께서 아실진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커뮤니티 상에서 황교익이 추천한 음식점은 맛대가리 없다. 네. 아 알고 계십니까? 네. 맛 없을 거예요. 맛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허세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제가 맛있다고 하는 식당들이 대부분 망해 나가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아 황교익 블랙리스트. 이유가 저는 양념이 강한 그런 음식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맛없는 음식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품평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기준이 내 감각을 의존하지 않는 거라 그러면 네. 뭔가 그러면 그 환경만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요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먼저 잡혀야 되겠죠. 그래야 품평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요리라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고 네. 단점을 극소화하는 행위이다. 이거는 뭐 어디 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개념이에요. 그냥 제 일리일 뿐이에요. 근데 이 관점으로 이 개념으로 음식을 보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특히 그 SNS상에서 음식을 올리는 이런 젊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각은 짜고 달고 맵고 하는 그런 강한 양념의 그 네. 맛을 기준을 두거든요. 네. 그냥 먹을만한 것, 제 생각에는 먹을만한 것 정도의 음식이거든요. 그 재료의 본디 맛에 집중하는 그런 음식들은 그런 분들의 입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맛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젊은 분들한테는 맛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뭐 그거는 기호의 문제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기호의 문제이죠. 아 진짜 이거 하나만 궁금한 게 이 냉면 부심 있는 애들 있잖아요. 평양 이게 네. 뭐 평양 냉면을 모르면 음식 얘기하지 마라 이거지. 그러니까 나 그래서 저는 사실 회냉면 좋아해요. 함흥. 걔네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통해요. 그 친구들을 설득 혹은 격파할 수 있는 평양냉면의 맛에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아 제가요? 아 이쪽도 평양이야. 아 평양 쪽이십니까? 평양이야. 아 난 또 우리 편인 줄 알고. 그 평양냉면을 그 미식가들이 네. 그 미식가의 음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참 단순해요. 맛이 없거든요. 대단히 네. 맛이
그러니까 그 맛이 없다라는 게 맛이 흐릿하다는 거죠. 예, 예. 뭐 국물도 뭐 약간은 육수에 그냥 찝찌름한 맹물 같은 맹물. 메밀면 메밀도 그렇게 막 구수하고 뭐 예. 매끈하고 이런 맛이 아니잖아요. 두꺼워지고 흐림멍텅해요. 그 흐림멍텅하니까 그 맛을 느끼려고 내 감각을 초집중해야 되는 거죠. 아 이게 무슨 맛이지? 이게 왜 맛있다고 하지? 계속해서 이러다 뭐 그렇게까지 보면 그렇게까지 먹어? 내 자신의 감각이 섭세해져요. 실제로 거기서 흐릿한 육수, 아 이거는 돼지 육수와 소 육수와 닭도 들어갔네 뭐 이러면서 내 그러니까 맛있는 미식의 음식이라는 것은 내 감각을 섬세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이에요. 그냥 뭐 그러니까 아까 말한 회냉면 같은 네네네네. 거 이런 거 섬세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으면 돼요. 네. 짜고 달고 맵고 그냥 끝. 내 감각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음악도 그렇잖아요. 음악이라는 게 그냥 대충 들으면 좋은 음악들 있잖아요. 그냥 익숙한, 그런, 뭐 익숙한 음악들. 뭐 그러니까 그 회냉면. 네. 이 음악이 뭐지? 이게 왜 무슨 음악인데 왜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그러지? 계속 그 귀를 집중하고 내 청각을 집중하고 내 귀로 들어오는 그 음에 대해서 섬세하게 들으려고 하는 것. 네. 그런 음악이 좋은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 자체에다가 어떤 기준을 둘 게 아니라 내 감각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기준으로 두고 음식에 대해서 한번 품평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해요. 처음으로 공감이 안 가네요. 에이. 그냥 우리도 평양 가야 되겠어. 아 이건 네. 아니 이건 나는 허영 같아요. 아 그런 것들 일종의 허영들이 있어요. 좀 그런 게 있죠. 모든 이런 취향들, 네. 음악 취향, 뭐 음식 취향 이런 네. 것들, 옷 취향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허영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아. 그래서 취향과 허영 이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아. 그것도 저는 인정을 해요. 냉면은 네, 둥지 냉면이지. 뭐. 둥지. 저 광고 노리는 올 여름 그 냉면 시즌 끝났어요. 예. 내년에 그 선생님 기억 나오셨으니까 막 산발적으로 막 질문 하나만 예, 더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닭볶음탕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그 용어를 두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닭도리탕이 그 일본에서 온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다. 뭐 이런 도려내다 해서 그렇죠. 네, 도리치다. 도리다 뭐 이 말에서 네. 온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표 던집니다. 아. 도리가 세조자 일본 말 도리 우리가 일본어에서 온 음식 명칭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도리도 일본어처럼 보이니까 그게 일본어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우리 일상에서 쓰이고 있는 음식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잘 알지를 못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일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민중이 두루 쓰는 말이 살아 있는 말이거든요. 아무리 닭볶음탕이 더 이상해요. 아. 이게 닭을 볶음이면 볶음이지 그게 다 탕에 또 왜 붙어요? 볶음과 탕은 다른 음식이잖아요. 네. 네, 그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민중들이 두루 도리탕이라고 쓴다 그러면 그냥 그 말을 그냥 쓰는 게 맞죠.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좋은 일이 아니라고 저는 네. 봅니다. 닭도리탕 하면 침이 좀 고이거든요. 저는 닭볶음 하면 침이 싹 사라집니다. 그렇죠. 아, 진짜로 맞습니다. 맞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음식에 붙는 그 음식의 명은 그 민중들의 감정들이 다 붙어 있는 거거든요. 닭갈비는 갈비가 절대 안 들어갔는데 우리는 닭갈비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 그게는 분명하게 우리 내부에 있는 갈망들, 욕망들 이런 게 붙은 닭도리탕에서도 많아 그런 게 뭔가가 느낌이 붙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그 훼손시키는 그런 작업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은 첫 광고니까 여러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샨샵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물건 살 때요. 네. 어디가 물건이 좋은지, 어느 물건이 싼지 항상 네. 비교 검색해 구입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작업이죠. 근데 테마샨샵은 말이에요. 검증된 우수한 제품을 모아서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싸게 공급해주고 있어요. 비싸 보이는데요? 예, 이거는 소니 정품 헤드폰인데요. 오. 인터넷 최저가보다 무려 26,100원이나 더 쌉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저희 보신 적 없죠? 테마샨샵은 오늘도 저희 같은 애들을 쓰면서 최저가를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테마샨샵 소식이었습니다. 비타민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인터넷 검색창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즈를 쳐보세요. 고객 중심 컨설팅을 실천하고 있는 리모델링 전문 보험사 올바른 보험 올보넷. 올보넷. 저희 아마 몇 번 방송을 통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 현대인들은 정말 보험 여러 개씩 다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보험료 내고 있는지 이거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엄마 살 다이어트도 지금 시급합니다만 보험 네. 다이어트 이것 또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 제가 지금 자동차 보험을 괜히 가입했군요. 아니 자동차 보험 가입해야죠. 아, 어. 그런 거 말고 뭐 종신보험 예. 무슨 뭐 암보험 뭐 이런 거 여러 개 들잖아요. 네. 과연 그것이 나에게 맞는 보험인지 그렇죠. 제대로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건지 이것들을 점검 받아 보시라는 겁니다. 그 뭐 보험을 끊으라 이거를 컨설팅 해주는 데인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보험을 뭐 한 다섯 개 들었는데 여기에 중복 보장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굳이 다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꼭 필요한 거 뭐 한 두세 개만 남겨놓고 뭐 하나는 뭐 특약으로 걸거나 이렇게 예. 좀 보험 다이어트를 하면서 매월 뭐 몇십만 원씩 나가는 거 이거 한번 좀 뭐 커피값만 아낄 게 아니라 이런 보험료도 좀 아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올바른 보험 올보넷. 자 전화번호는요 1670-7639 1670-7639번입니다. 24시간 열어두고 기다리고 예. 있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올보넷을 검색하시거나 카카오톡에 올보넷을 친구 추가하시면은 24시간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제가 새벽 3시 반쯤 한번 상담을 걸어보겠습니다. 일부러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하여튼 저기 우리 선생님 또 어떻게 정치하고 또 임발부가 되시다 보니까 또 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정치면에서도 이름이 나오십니다. 황교익 대행 잘할 것인가? 황교익 통화해보에 이렇게 실렸어요. 네, 황교익 대통령 권한대. 옷자네는 아니 황교익 아 황교안 대행하고 좀 아시는 관계는 아니죠? 전혀. 전혀. 참 질문 허접하다. 네. 우리 집안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 어른들한테 확보를 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아니, 없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 맛 평론하시고 아주 승승장구하고 참 잘 이렇게 나가실 것 같았는데 왜 그 불현듯 이니님을 또 지지하시고 어쩜 저랑 행보가 비슷하시네요. 그 문재인 그 당시 후보였을 때 제가 네. 지지에 대한 변을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정치인에 대한 지지라는 것은 이런 정치를 해달라라는 것을 요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쓴 거는 마지막 구절이 그래요. 나는 문재인 대표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 원칙대로 민주공화정의 원칙대로 국가를 운영해 달라라는 요구의 마음으로 지지를 한 거고요. 임기 동안에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끝없이 쳐다보는 그런 지지자라고 저는 제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이미 아까 뭐 유명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또 같이 해주셨으니까 제가 하는 말들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거기에서 청와대에서도 들 때는 듣기도 하겠죠. 네. 혼밥에 대한 이야기 이런 네네. 이야기 들을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러면 그게
문 대통령한테 제가 요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민주공화정의 시민으로서 모든 시민이 가져야 되는 당연한 태도이고요. 그중에 제가 조금 지명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지지하는 어떤 분이 더 많은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일이라 그러면 제가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정도 일입니다. 늘 거 아닙니다. 만약에 저 선생님 그 저 인위정부 청와대에서 공직 자리 하나 쓱 던지면은 저는 안 가요. 안 갑니까? 왜 가요? 청와대 조리장. 오 골치 아픈 조리장. 청와대 조리장을 왜? 그 일을 제가 왜 해요? 그럼 뭐 아무 특혜를 못 받아요? 그렇게 고생하시고 핍박 받고 했는데? 그걸 바라고 한 일도 아니에요. 그 저는 그런 그 뭐 공적인 일들 기관의 뭐 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저는 생각이 없어요. 착하시네. 저기 착하시네. 사람들이 그걸 많이 오해를 하더라고. 제가 문재인 뭐 지지 이러니까 지지 선언이니까 아 저거 말이야.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제가 너무 편해가지고 저거 어디 한 자리 노리고 하는 거 그게 아니야? 저예요. 예 제가 예. 그런 자리 저한테 안 울고 제 체질적으로 안 맞아요. 원래 저는 조직 생활을 잘 못해요. 저는 저 혼자만 일을 하는 것을 워낙 즐겨가지고 혼일을 좋아하죠. 밥도 혼자 먹는 혼밥 좋아하고 가지고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음식에 비유하자면 어떤 음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아, 그 위험한 또 질문을 하십니까? 그 당신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고구마. 아, 고구마에. 네, 답답하다고. 아, 네. 맞아. 근데 아니요. 옆에서 가까이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부닥치면서 보는 게 이번에 문제 드시지 마세요. 이걸 했던 그 사건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아, 굉장히 머리가 빨라요. 그래요? 네. 상황을 빨리 탁 캐치를 하고 거기서 네. 적절하게 뭔가 말을 많이 이런 걸 보통 이게 잔머리가 잘 돌아간다라고. 아, 이건 진짜 너무 심한 말씀이십니다. 순발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네. 못 당해내요. 웬만한 분들은. 그래서 순발력과는 거리가 모르고. 오히려 그런 답답한 고구마가 아니라. 네. 그 고구마 옆에 항상 놓이면 좋을 만한 시원한 동치미 같은 그런 분이에요. 박수가 문빠. 저도 문빠예요. 그러면 역대 대통령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역대 대통령. 역대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야 이거 너무 어렵다. 거의 불량식품들만. 불량식품. 시장에 나오면 안 되는. 아. 진작에 제거됐었어야 되는 대통령이. 아 참. 그 얼마 전에 그 주요 기업인들과 호흡 미팅에서 자연요리 연구가 임지호 선생이 안주와 식사를 준비했는데. 뭐 청와대 주연사에 이렇게 이분이 초빙된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뭐 임지호 선생하고 뭐 안 분이신가요? 저는 잘 알죠. 그 안지도 벌써 한 20년 넘었네요. 초기에 저한테 음식에 대한 그 관념을 한 방에 확 깬 준 분이에요. 제가 이제 음식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할 때 요리사들 우리나라 국내에서 유명하다는 요리사들을 만나서 이런 질문들을 하고 다녔어요. 요리가 뭐예요? 음식이 뭐예요? 맛이 뭐예요? 뭐 이런 식의 질문들. 저도 잘 모르니까 그분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전달. 전달. 전달하는 것. 뭔 말이에요? 요리 재료라는 것은 다 자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자연을 어떻게 잘 손을 만져서 먹는 사람들한테 전달할 것인가. 그게 전달하는 행위, 그게 요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의 하나로 요리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요리 철학
생각이 저한테는 굉장히 매혹적인 거였어요. 그 생각이 저한테 많은 제 요리란 무엇인가, 음식이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체계를 채우는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요리사로서의 태도도 굉장히 존경할 만해요. 그분은 자기가 요리한 음식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네? 본인이 안 먹어요. 왜요? 먹이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안 좋은 내가 거 아니야?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 직업인 요리사로서의 태도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뭘 드시냐 그러면 뭐 라면이나 굉장히 폭식을 해요. 그냥 아무거나 막 먹어요. 그냥 맛있다고. 다 맛있어. 저런 식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저런 요리를 할 수 있단 말을 하고 있잖아. 깜짝 놀랄 정도로 아무거나 드시는 분이에요. 신기하네. 그런데 요리는 어마어마하게 섬세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섬세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마음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우리나라에 저런 요리사가 있다라는 것에 저한테는 그 우리 지금 그 음식 문화 쪽에 있는 그 일을 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큰 영광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할 게 없는 게 그 코미디언들도 집에 가면 안 웃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집에서 엄청 웃깁니다. 밖에서는 안 웃기고 저와의 약속입니다. 네. 뭐 음식에 대해서 아니 그 처음에 그 혼밥으로 열만 안 냈으면 재미난 얘기 이렇게 많이 했을 텐데 앞에서 너무 열을 내셔가지고 혼밥으로 다시 돌아. 아 그만. 혼밥 이야기. 네 오늘 뭐 혼밥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하신 걸로 저희가 아직 모자라요 혼밥은. 할 이야기 정말 많아요. 빨리 끊어 빨리. 자 우리 저 황교익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